왜 이렇게 다들 조용히? 네? 예. 여기다 이제 앞에 떠드는 사람이 이름 적. 예. 이제 시험이 가까이 갈수록 전부 다 지금 신경이 날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상린 관계에 따라서 소음을 주면 안 되니까 나는 즐거워서 얘기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 뭐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린 관계 아시겠습니까? 조용조용히 말씀하세요. 자, 담보물건 총설 있습니다. 총설 1번 가볼게요. 부종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기억,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합의 해지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합의 해지가 되면 전세권은 당연히 없겠죠. 그럼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분리 양도가 뭐예요? 이루어진 경우죠. 그럼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하고? 양수하고 그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무슨 권은?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미 전제가 합의 해지된 순간 전세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효력이 없다. 자, 전세금 지급은 요소 맞아요? 근데 꼭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판례가. 응? 기존 채권으로 그죠? 전세금 응? 지급에 예? 대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그 채권을 뭐하고 해서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그 다음 뭐요? 제3자 사비 합의에 따라서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전세권 설정 등기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뭐다? 있다.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야. 전세권은요, 합의 플러스 전세금 지급 가서 등기하면 되는 거야. 인도는 요건 아닙니다. 니은 지문 틀렸고요. 다음, 디귿.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뭐가 되기 전에? 확정되기 이전. 채무자 범위, 채무자가 뭐가 됐다?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에 의해서 뭐가 되고 담보되고 변경 전 범위에 속하는 채권, 채무자한 채권은 피담보 채무 범위에서 뭐가 된다? 제외된다. 있는 그대로죠. 근저당권의 특징은 뭐죠? 뭐 되기 전? 채무 뭐로 시작하죠? 최고. 밑에 붙이는 게 뭐죠? 근저당. 그래서 중간에 뭐가 되기 전까지는? 확정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에요. 채무가 확정되면 뭐가 돼요? 저당권이죠. 그래서 뭐가 되기 전에? 확정되기 이전에 뭐였어요, 지금? 채무 뭐였어요, 지금? 범위나? 채무자가 뭐가 됐어요? 채무 범위. 그죠? 변경했죠? 그럼 이것은 채무가 확정된 뭐예요? 이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죠? 그럼 여기는 이 내용이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된 이유 것만. 확정 후에 범에 속하는 채권 그것만 담보된다는 얘기지. 그 이전에 변제된 채무 범위 있죠? 변경한 것은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여기 정답이 그래서 지금 아니 정답이 여기는 없어. 자, 리을 볼게요. 유치권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으나 그냥 부정성이 엄격하다. 반대죠? 여기 보세요.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 채무가 변제됐어요. 그죠? 자, 밑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채무가 변제돼서 채무가 사 죽었어요. 밑에 저당권이 생일까요? 살까요? 응? 이건 살아있단 말이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부터 부정성 들어가요? 확정된 이후 주된 오가 죽으면 사면 밑에 종도 뭐다? 사.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부정성. 주가 죽으면 부정성이 적용되고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게 죽어도 살아있으니까 이건 뭐야? 부정성이. 부정성이 뭐다? 완화됐다는 거야. 적용하지 않으니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근저당은 부정성이 뭐야? 완화되어 있고 유치권이 부정성이 뭐다? 엄격.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은 부정성 엄격. 약정 담보물권 근저당은 부정성이 뭐가 돼 있다? 완화. 단 뭐 되기 전? 확정되기 이전. 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격려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 부정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원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뭐로 한다는 것은 채무자로 하는 경우는 뭐다? 무효 등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기억, 디귿, 미음. 근데 답이 없어. 그 옳은 것이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아니 옳은 것을 묶어놨는데 디귿이 빠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모두 정답 해야 되겠지. 뭐 답이 없지. 자, 부정성 그냥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3번 가세요. 다음 담보물권 중 물상 대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 물상 대성 위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만이 물상 대성이 들어가죠. 유치권은 뭐가 없다는 것. 물상 대의성이 없습니다. 자, 유치권은 경매권은 있어도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물상 대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것은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야.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더라도 유치권자가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에? 다른 우선 면제권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고 받고 남는 거 있으면 이제 그때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안 있으면 뭐하지 않는다? 경매하지 않고 그냥 늘어지는 거야. 그냥 뭐하고 경매 아니죠. 우선 유치권 행사하는 것뿐이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유치권 가볼게요. 자, 유치권 기본적 들어갔을 때 유치권 할 때는 저걸 기억하면 좋아.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를 기억해. 뭔 얘기죠, 지금? 어? 갑, 등기돼 있었다. 근데 을이 뭐 했다? 위조했다.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야. 병이 등기했단 말이야. 그럼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 막 전개가 된단 말이야. 갑, 등기돼 있다. 을 뭐 했다? 위조했단 말이야. 위조 등기했죠? 무효 등기죠? 병한테 팔았다. 병 등기했다? 뭐 했다? 점유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등기 10년, 점유 10년 되면 제목이 등기부 취득시효로서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를 방어할 수가 있는데 만약 10년이 안 되면 무효 등기 공신이 없으니까 줘야 돼, 이거.
갑이 못 움직였어요, 갑이. 이거 던진단 말이야, 213조. 반환을 요구한단 말이야, 내거 달라. 그러면 등기 뺏긴 마당에 그동안 점유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 있잖아. 비용도 있잖아요. 이 비용을 뭐 해달라? 상환해달라. 예? 203조. 점유자, 회복자, 먹튀, 계약관계 2단이다. 아니다. 그럼 갑은 소유자만,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지. 점유가 있는가 없는가? 절대 없어. 계약관계 아니란 말이야. 갑은 무슨 자가 아니야? 유치권 설정자가 아니란 얘기야. 아시세요? 그러면 비용 산청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해서 반환을 뭐 하면 되는 거야? 거부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갑 있고 병 있으면 요걸 이제 옆으로 옮기면 이렇게 된 거지. 갑은 본권 대표 뭐만 있고. 응? 그죠? 이거 고쳐도 돼. 이렇게 병 위조해서 을한테 팔았다 상관없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을이 있다면 을은 무슨 권이 있어? 유치권. 채권 때문에. 어? 그러면 유치권 뜻이 뭐예요? 유치권 뜻이 뭐야? 점유 계속 뭐예요? 인도 거절이야. 이 글자에 답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붙여서 연습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뭐? 본권 아닌 점유가 계속되면 본권인 유치권이 계속돼요. 에? 그러다가 이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도 뭐한다? 상실된다. 그러다 본권 아닌 점유가 뭐하면 살아나는 날 모두 본권 유치권도 부활할 것이다. 여기서 뭐가 기억나요? 상실. 예? 상실이 뭐면? 침탈이면. 우리 있죠?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기출하는 물권적 청구권. 조문 세 가지가 있죠? 204조. 점유권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중. 이거겠지. 몇 조?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하면? 회수하면. 점유권이 언제 부활? 회수 그때부터 부활. 상실 처음부터 부활. 그럼 본권 아닌 점유권이 상실 처음부터 부활하면 본권인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뭐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아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없다는 얘기네. 본권인 유치권 기초로 해서 물청은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살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213조 준용한다는 말 없고 214조 준용한다는 말이 없다.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죠? 유치권 기초로 해서 뭐요? 반환도 없고 유치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도 없고 유치권 방해 예방도 없다는 얘기야. 생명이 뭐다? 이건 완전 수학식이야. 똑같아. 틀 딱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물어볼게요. 을은? 을은 본권이 있다. 네? 유치권 본권이잖아. 그죠? 근데 유치권자는 본권 물청이 있다. 다르지? 을이 본권 유치권 있다는 말은 맞아도 본권 유치권 기초로 해서 물청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을은 점유권 물청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채무자지. 예? 이 자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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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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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이한테 점유를 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갑한테 점유를 없애서 압박해서 돈을 빨리 모아도록 갚도록 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194조에서 유치권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간접점유에 194조 로쿠코 조문에 예? 유치권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갑을 지상권에서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한테 점유시켰다가 반환받기 때문에 이 갑은 무슨 자? 간접점유자. 그죠? 지역권 건너가서 전세권 있죠? 전세권 설정하면 설정자가 무슨 점유자? 간접점유자. 전세권자가 직접점유자. 질권 설정하면 질권 설정자가 무슨 점유자? 간접점유자고 이쪽은 직접점유자다. 여기 지금 지역권이 빠졌어. 예? 지역권이 왜 빠졌을까? 자, 지역권의 설정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정자 있어. 근데 을이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자는 간접점유자가 아니야. 직접점유자야. 저당권도 설정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 점유하지? 않아요. 설정자가 무슨 점유자야? 근데 유치권은 설정자란 말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소유자가 간접점유자인가 아닌가 물어보는 거야. 무슨 자? 소유자가 쟤한테 계약 점유 반환받으면 간접점유야. 근데 유치권은 소유권은 있지만 계약 통해서 점유시킨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갑은 그냥 뭐만 있을 뿐이야.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을 뿐이지 간접점유자 일수가 없다. 점유가 없단 말이야. 설정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란 말이야. 법정. 약정은 전부 다 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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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자가 있는데 법정에는 설정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점유가 절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가 얘의 허락을 얻어서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하다가 제3자를 뭐로 하는 거? 직접 점유하는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는 허용돼요. 근데 유치권자가 뭐 하고 있다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가 아닌 누구? 이 채무자야.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얘한테 점유 넘겨준 순간 날라가. 절대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 얘한테는 절대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순서를 보란 말이야. 일단 갑은 소유권만 있는 거지. 점유가 없으니까 무슨 점유가 아니야? 아니, 설정자가 없단 말이야. 어? 간접 점유는 소유자가 계약, 점유, 반환할 때 간접 점유란 말이야. 그래서 194지 뭐가 없다? 유치권이 없어. 그러면 유치권자는 이제 뭐야? 자신이 점유하고 있지? 직접 점유지? 그러면 이자가 아닌 누구?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해. 근데 누가 아닌? 얘를 직접 점유 유치권은 절대 인정 안 된다. 유치권의 생명은 뭐다? 점유. 이걸 일단 기억해 놓으란 말이야, 이게. 자, 가보겠습니다. 유치권 설명으로 틀린 것. 유치권 성립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왜? 정신차려. 지상권이 아니니까 유효다. 그렇게 해서 딱 기억해 놓으란 말이야. 두 번째,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자동차 몰고 온 사람이 꼭 자동차 소유자라는 법은 없잖아. 아니, 빌려 타다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카센터 주인은 자동차 소유자인지 아닌지 관계없다는 얘기야. 유치권 뭐할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계약명의 신탁. 아이고, 계약명의 신탁이 어떻게 하는 거야? 몸으로 해, 몸으로. 계약명의 신탁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갔다가 조용한 거야.
면시나 중요한 면시까지 하라고 그랬잖아. 예? 네. 네? 그럼 맨날 중요 표시만 되겠어요? 맨날 중요하다, 중요하다.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죠? 돈 대주고 딱 갔단 말이야.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얘기야. 근데 점유를 신탁자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누가?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매매 대금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신탁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 부동산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없어? 왜? 아니, 부당이득 돈은 자기가 뭐야? 준 돈 달라는 채권이지. 네? 그 부동산관 전혀 관련이 없는 채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권 행사할 수 없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수탁자가 와서 뭐하고 등기 했는데, 점유는 누가 하고? 자기 돈 받을 권리가 있잖아. 소유자가 수탁자거든. 그 돈 채권 가지고는 뭐 안 된다? 그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정확히 모를 때 유치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묻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그냥. 아, 모르겠어. 뭐, 푸네, 유치권 되는지. 그래서, 모를 때, 아는 건 아는 대로 가고, 모를 때 유치권이 되느냐, 아니면 물어보면 그냥, 안 됩니다라고 그냥 결정해버려. 왜? 안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리 쓰지 마라. 지금 머리 돌아가지도 않아. 몸으로 공부해야 돼. 몸으로. 느낌으로. 그래서, 모를 때 유치권 되느냐, 아니면 물어보면 뭐야? 에이,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된다. 저는 책임 안 집니다. 그 대신 책임 안 줘. 모를 때는 거니까 어차피 확률 게임에서 하나 높은 게 뭐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계약 명의 신탁을 정리하면 되잖아. 40문제 중에서요 내가 20개 맞힐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명의 신탁 종료 조금 연습하면 한 문제 맞을 수 있고, 에? 복대리 연습하면 그거 한 문제 맞을 수 있고, 무권대리도 공부하면 뭐야? 맞을 수 있고,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해서 자꾸 자신을 뭐해, 이렇게.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지, 공부하면서 정신이 또렷해진다고. 근데 자꾸 공부 아는 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난 저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럼 자꾸 부정하면, 공부도 재미가 없으니까 책을 읽어도 뭐야?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숨만 쉬고 문제 왜 누가 풀라고 그랬어? 문제? 사지 마. 다른 문제 사지 말고 그냥 뭐야? 있는 거라도 뭐야 지금? 보면서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어디서 뭐가 좋다고 돼가지고 그거 사다가 풀다가 뒤로 넘어가고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갖다 줘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힘드니까 늘리지 말고 자꾸 뭐 한다? 줄여. 그래서 9월 달에 한 번에 쫙 민법을 정리할 수 있게끔 뭐 연습하면 돼요.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9월 10일 가면요. 점수 찾아 나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평준화가 돼. 재수 3, 4신 분들이 5월 열 때는 점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9월 10일 가면 어떻게 된다? 물어볼게. 여러분들 재수 3, 4 하면 점수가 높아? 그거 아니야. 그냥 오래 한 것뿐이지. 계속 그거야. 그러니까 뭐야? 3수 했다고 뭐 2수 했다고 해가지고 막 실 높아 하는 게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한다? 한 문제 집중 잘 하시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지금 유치권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 딱 반드시 가서 뭐 한다? 정리하여 아셨습니까? 다음 주 여기다 물어봐야지. 여기다 놓고서. 요번 주, 토요일 날 있지? 예?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저 앞에서 하나씩, 한 번씩 붙잡고서, 뭐 하면 설명하러 올 거예요. 아니, 뭐 자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스스로 납득될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지, 시험장 가서 이리 맞고 해도 저리 맞는 거지, 암기는 절대 안 된다. 20개 정도는 뭐에 맞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 아, 충분히 안에 있어. 자, 4번은 3번이에요. 네 번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뭐 하잖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그 물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이죠. 그래서 뭐요? 유치권 될 수 있어. 근데 이 앞에 원상 복구 뭐라고요? 원상 복구 특약 매진 비용 상한 청구권 하면 유치권 안 돼. 626조는 강행 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번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측에 6번 가봅시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당사의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유효.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건 관련돼서 발생한 채권 아닙니다. 동의 얻었거나 또는 뭐요? 매수한 경우. 그래서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안 됩니다. 세 번째, 유치물 멸실 훼손 소유자가 받을 금전 물건 유치권 효력 미치지 않죠. 3번이 바로 뭐냐면 물상대위성. 유치권부터 있는 건물이 화재가 났다. 화재보험금에 유치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물상대위성 없어요. 다시 건물에 뭐가 붙어있어? 유치권 붙어있어. 현재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그럼 물어볼게요. 점유하고 있다가 불이 났어. 죽고 싶어?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뛰쳐나왔네. 점유 상실했네. 건물 타버렸네. 그럼 끝난 거지 뭐. 효력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자, 저당권 붙은 건물이 있어. 에? 그 저당권 붙은 건물이 화재가 났어. 불 구경해요? 뛰쳐나와야 돼. 왜? 점유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뭐가 돼도 불나도 불구경하지. 구경하고 있다가 그게 모르러가 있으면 보험가 있으면 그걸로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야? 붙은 건물이 화재가 나면 불구경하고 있다가 어디로 간다? 보험금 가서 받아가면 돼. 그치? 압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유치권 붙은 부동산이 뭐가 나면? 이제 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는 순간 뭐야? 건물 나 없어. 보험금 못 가. 아셨어요? 그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시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새겨가세요.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권리금.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나눠서 냈잖아.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지만,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아, 이게 있는 거죠? 몰라. 그 뭐야? 그걸 하라는 얘기야. 자, 임차인 가지고 할 때는 글자 맞추기 놀이를 연습하시면 돼요. 임차인. 예? 권리금. 유치권, 글자, 권자, 유차 일치하지 않아요. 보증금, 유치권, 보, 유, 글자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상물, 유치권, 글자 일치하지 않지 않으세요? 부속물, 다 안 돼. 아셨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돼야 안 돼. 안 되죠. 딱 되는 게 뭐야? 필유비는 유치권이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또 하나 또 치명 또 때리는 게 뭐야? 원상.
원상, 회복 들어간 특약 들어간 필요비 유익비 포기 특약이야. 그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6번 정답 4번. 다음 199페이지 갑니다. 8번 문제. 유치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건물 점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건물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모여 불법 행위가 되는 때는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모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불법 행위 점유 들어간 비용 상한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 다음 2번 수급인이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모했다. 신축. 자, 신축 동그라미. 그러면 그 오른쪽에다 바깥으로 빼셔가지고요. 신축해놓고 위에다가 도급인, 밑에다가 수급인. 그러면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은 누가 수급인이 뭐했어? 신축했는데 특징이 뭐야?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의 재료와 자신의 수급인의 재료와 뭐로? 그럼 이 사람이 뭐 자재고 뭐고 참 자기 돈을 들여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 신축한 경우에 일을 시킨 사람은 도급인이고 일한 사람은 수급인이지만 누가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수급인이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유치권자다 이름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공사하다 들어간 공사비 있잖아요. 응? 거기 어디로 도망갔는가? 또 안 보이네. 남의 건물을 뭐 했어요? 건물하다가 공사하다가 만약에 건물을 뭐 한 경우 자, 이 하면서요 소유권을 갖다가 누구한테 귀속시키려 약정을 하고 도움의 소유권 약정하고 출발했으면 누가 소유자가 돼? 수급인. 그럼 수급인은 무슨 자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때는 도급 부동산 관련돼서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말이 없을 때는 누가 소유자야? 도급인 소유자인데 거기 딱 하나 조심하면 돼. 뭐라고 거기? 자신의 뭐야?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했을 때는 뭐다? 수급인이 뭐라는 거예요? 소유자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맞아. 예? 근데 수급인이 소유자일 때는 그 앞에 무슨 말 생각해요?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했을 때. 그 말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유치권자가 그가 점유한 건물에 거주 뭐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죠? 그것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이더라도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뭐한다? 반환해야 됩니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리금이야. 권리금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다음에 다섯 번째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금을 모았으면 수령했으면 유치물 소유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무슨 이자? 법정이자 상당액을 무슨 이득? 부당이득으로 모아야 될 것?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다음 200페이지 9번 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당사자 합의로 유치권 설정할 수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치권은 합의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제가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했잖아요.
점유중 들어간 물건 관련된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합의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고 뭐다? 법정.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 기본 개념들을 철저히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에서, 이게 뭐죠? 점유 회수가 바로 뭘까? 점유권 물청 중 204조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뭐 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뭐 하지 않는다. 기억나요, 아까? 침탈해서 점유 회수 던져서 판결 받아도 점유를 뭐 하지 않으면? 이게 부활하지 안 되잖아. 유치권 생명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점유. 본권 유치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과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자, 세 번째. 건물 신축 공사 수급인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자,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에 뭐 해버려요, 그냥? 부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유치권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에 관련돼서 유치권 취득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뭐라고 쓰세요? 정착물. 정착물 아니란 얘기야. 그 뭐 하지 못한다? 유치권 취득할 수가 없죠. 다. 네 번째, 부동산 계약 명의 신탁. 신탁자 돈이 수탁자 가서, 수탁자가 가서 조용히 가서 매매 계약 등기하는 게 계약 명의 신탁이죠? 아이고, 근데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신탁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유치권에는 물상 대비가 인정되어 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02페이지에 12번. 갑은 채무자 을의 물건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는 유치권자다. 다음 순 틀린 것 모두 골라라. 자, 을의 채권자에 의해서 그 물건이 뭐가 됐다? 경매에 될 경우 갑은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즉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 갑이 그 물건을 을에게 뭐 해도 반환했어. 채무자한테 을을 뭐 했다고요? 반환했어. 점유 상실 맞아요? 근데 이를 뭐 하잖아요? 승낙하지 않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유치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 특징 뭐라고 했어요? 점유가 상실되면 뭐도 유치권 바로 상실한단 말이에요. 동의 관계없단 말이에요. 디귿 갑이 그 물건을 을의 승낙 없이 병한테 뭐 했다? 사용케 했습니다. 을은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청구가 도달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할 것이다. 리얼 제3자 병에 있어 그 물건이 뭐가 됐다? 멸실됐다. 을의 그 탈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물상 대위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 미음, 갑이 을의 승낙을 받거나 보존에 필요한 물건을 사용한 때 을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사용 이익 반환은 뭐 할 수 있다? 있죠? 니은, 니을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5번 갈게요. 다음 중 옳은 것. 1.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동안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가 뭐죠? 유치권 행사?
보세요. 카센터 주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 계속은 무슨 계속이다? 응? 유치권 행사. 행사죠? 행사죠? 근데 미안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무슨 권 행사는? 점유 계속이지. 무슨 행사가 아니다. 그럼 행사 좀 어떻게 돼요? 채권의 뭐는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한다?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뭐 하고 싶으면 중단시키고 싶으면 이거 던져야 돼. 별도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어야 뭐가 된다? 중단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유치권은 유치물을 점유할 수만 있고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권리이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논리가 안 맞죠. 과실 취득권은 없지만, 그죠? 그 과실을 취득해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유치권자는 소유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뭐하면? 임대하면 그것만으로 곧 유치권이 소멸한다? 임대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해서 청구가 도달이 돼야지 끝난다는 얘기야. 당연히 못 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니죠. 그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계약하면서 보증금 맡겨놓았던 돈이지 그 부동산 관련된 채권은 아니다. 다섯 번째, 권한 없이. 권한 없이를 다른 말로 뭐죠? 허락 없이 타인의 물건을 뭐한 사람?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 위비를 지출했어도 유치권 뭐할 수 없다? 행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뭐요? 불법 점유에서 시작한 비용 상한 채권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됩니다. 자, 16번 가봅시다. 16번. 유치권보다 소멸. 타당하지 않은 것. 1.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뭐하는 동안? 응?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제2편. 물권 있어요. 물권 종류를 대봐. 용인 물권, 지상권, 지역권. 소멸시 한번 다시 볼게요. 소멸시가 나오면 저는 2편 물권, 3편 채권. 이 편에다 놓고서 연습하는 거야. 딱 무슨 시효? 소멸된다.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자, 물권에서 용인물권이 걸려요.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지상권 있고, 두 번째 지역권 있고, 세 번째 전세권 있다. 그러면 안 걸린 게 뭐야? 점유권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 담보 물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것만 걸리고, 요거 걸리고 채권 걸려 안 걸려요? 걸리죠. 채권 무조건 걸리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채권 밑에
2편 물권에 담보 물권이 여기 딱 붙는 경우가 있어 없어? 다시 3편에 채권이 있는데 에? 2편의 물건에 무슨 물건이? 담보 물건이 붙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아까 있잖아. 채권, 유치권, 채권, 질권, 채권, 저당권 있잖아. 그러면 이게 아까 주라고 그랬고 담보 물건이 뭐라고 그랬어? 주정관계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주된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걸리죠? 이 주된 채권이 뭐에 걸려, 뭐가 완성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이 뭐 하면? 정도 어떻게 돼요? 같이 붙어서 소멸되겠지. 이게 무슨 성이야? 부종성이란 말이야. 근데, 주된 채권이 뭐한데? 주된 채권이 뭐야? 주된 채권이 이게 쌩쌩하게 살아 있는데 종된 무슨 물건이? 종된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얘가 지가 먼저 가서 죽겠다고 소멸시에 죽는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안 된다고. 다시 읽어봐, 그럼 거기. 유, 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뭐에 걸리지 않아? 그럼 언제 죽어?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 죽으면 그때 따라 죽는 경우는 있어도 이 자체가 독립해서 소멸 죽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담보 물건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그 위에는 채권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경우 있어도, 그러니까 카센터 주인이 현재 유치권 행사는 무슨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뭐에 걸리지 않도록 가끔 던져야지. 168절을 던져서 뭐야? 중단을 시켜야지 중단되지. 유치권 행사 가지고는 중단되지 않는다. 근데 아까 그 지역권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예? 걸리죠? 그럼 아까 공유자들이 갖고 있어, 지역권을. 그럼 언제 소멸시가 완성된다고 그랬어? 어? 다 완성돼야지 소멸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셋 중에서 혹시 완성돼, 한 사람 탁 던지면 전한테 중단 효력이 뭐 한다? 미친다. 하나 잘 기억하는 말이야. 1번, 논리를 세워야지 내가 가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번,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 소멸시 진행이 뭐 되는 거 아니다. 중단되는 거 아니죠. 그죠? 3번째, 유치권자가 선관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 소멸청구권은 일종의 무슨 권? 형성권이며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유치권 소멸 효과를 모할 수 있다. 형성권은 상대방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방적 형성시키는 권리. 네 번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청구는 5번 보세요. 타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 아니죠. 100만원 자동차 수리비 채권 때문에 자동차 유치권 행사하는데 100만원 상당의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면 카센터 주인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예스할 텐데, 수리비가 100만원인데 달랑 10만원짜리 시계 주면서 이걸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건 무슨 권이 아니야? 형성권 아니고 그냥 청구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권법 법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 말들이 많아. 그게 그냥 순수한 뭐일 수도 있고 청구일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뭐야 그게? 형성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 대비적인 거 있었지?
지상권 기간 만료,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 형성권 청구권. 청구권. 왜? Yes, No 할 수 있잖아. No 하니까 설정자가, 아, 지상권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매수 청구. 그 무슨 권? 형성권. 그러면 이건 상관지문을 위반했으니까 그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청구는 뭐야? 형성권이니까 소멸되는 거야. 근데 대담보 제공 청구는 뭐야?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권이 아니고? 형성권 아니고 뭐다? 청구권 성질을 갖는다. 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오겠습니다.